빠방하이. 빡키방몸대 여러분들은 지금 하는 공부나 일이 적성에 잘 맞나요? 제가 무슨 일 하는지는 당장 공개하긴 어렵지만 저는 적성에 잘 맞는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맨날 태사각되는 캐릭터가 있죠? 바로 찬주 선생님. 이 선생님에게는 아주 희귀한 병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공포증인데요. 평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쩔어주셔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될 정도죠. 어떻게 선생님이 된 건지 미스터리입니다. 이보다 소름돋는 비밀이 많이 있는데요. 찬주 선생님의 소름돋는 비밀 탑5.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차은주 선생님의 좌우명이 뭔지 아시나요? 안경은 얼굴의 일부이다. 안경 벗기가 얼마나 싫으면 안경 위에 선글라스를 썼죠. 오동미 찰찰 넘치는 소심한 차은주 선생님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넣을 거야? 어? 이 정도면 거의 이중인격 수준인데요. 안경을 벗으면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찬주 선생님이 안경을 벗지 않는 이유를 직접 들어볼까요? 컨택트 렌즈? 무슨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아줌마가? 나보고 그런 미끌미끌한 걸 끼고 다니라고? 네, 은근 개그캐 포지션인데요. 짱구를 부를 때도 누구 놀리냐 이 감자머리야. 확실히 다르죠. 벗었을 때 아, 오셨군요 두목님. 증사. 쓰고 있을 때 제가 방금 뭐라고 했나요? 온탕 냉탕 오가는 걸크러쉬에 깡패도 순삭됩니다. 그런데 안경 벗은 차은주 선생님 왠지 이뻐 보이죠? 공식 설정상 안경 벗으면 남일이 선생님 뺨치는 미녀인데요. 걸크러쉬 성격에 미모까지 떡상해서 그런지 인기 짱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철벽녀 차은주 선생님. 한 번은 소개팅에 머리숱 채우려고 갔는데 한 남자가 늦게 와서는 물이 안 좋다고 그냥 간다고 선빵을 시전했죠. 그때 안경을 벗고 빡친 차은주 선생님이 폭딜. 그 모먼트에 남자 3명이 동시에 반해서 계속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대로 철벽이었죠. 또 한 번은 외국인이 스케이트 실력에 반해서 따라다니기도 했는데요. 역시나 철벽입니다. 거리팀 가서도 남자는 관심 없고 계속 먹기만 했었죠. 그럼 대체 차은주 선생님은 어디에 관심 있는 걸까요? 다음 순위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아이들도 안 좋아하고 남자도 안 좋아하고 남일 선생님도 안 좋아하는 차은주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푸라기 인형. 이 저주 인형이 맞냐고요? 네, 맞습니다. 취향 참 독특하죠. 차은주 선생님이 지푸라기 인형 동호회 회장인 건 아셨나요? 동호회 정모가 있어서 다 같이 모였는데 다들 성격들이 한소심해서 만나서도 아무도 말을 안 했는데요. 갑툭튀 짱구가 등장해서 선생님이 안경을 벗기고 본색이 드러나서 더 이상 인형에 의지하지 말자며 인형을 다 같이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안경을 다시 쓰고서는 태세전환 지대로 했는데요. 인형에게 미안하다며 울면서 가지러 갔죠. 얼마나 인형을 좋아하냐면요. 고지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44기 한정판 열쇠고리를 달려고 휴대폰을 사기도 했습니다. 독특한 취향만큼이나 성격 은근 다크한데요. 남의 불행이나 복수를 은근 즐기는 모습을 종종 보여줍니다. 안경 벗은 게 본캐이고 쓰고 있는 게 부캐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죠.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며 귀신 분장을 한다 하기도 하고 돌멩이의 원장 선생님을 그려 화단에 뿌려놓기도 했습니다. 패션도 참 독특하죠. 취향 참 특이하네요. 찬주 선생님이 좋아하는 건 지푸라기 인형뿐이 아닙니다. 먹는 것도 엄청 좋아하는데요. 버리팀 갔을 때 먹은 것만 그라탕, 뷔페, 찜밥, 꼬치까지 몇 시간 안에 다 먹었죠. 하지만 찬주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도넛. 도넛을 먹기 위해서라면 몇 시간이고 줄을 서는 건 기본이요. 돈만 있다면 맨날 도넛 목욕을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도넛 덕후입니다. 애들에게 동화를 읽어줄 때 멋있는 동물 친구들을 맛있는 도넛 친구들이라고 읽을 정도로 도넛에 과몰입해 있는 이 선생님. 한 번은 지역 한정판 도넛을 못 먹어서 낙심했다가 보원장 선생님이 사온 걸 먹고 펑펑 울기도 했었죠. 도넛이라면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스노우마운틴을 특히 좋아하는데요. 이 도넛을 광적으로 사랑해서 초능력을 발휘할 정도입니다. 알고 보니 독심술 초능력자? 시력이 3.0인지 몇 미터 앞에 있는 도넛 개수를 다 알고 있고요. 줄 서 있는 사람이 어떤 도넛을 고르는지 몇 개인지도 다 알아맞히고요. 스노우마운틴을 사려는 손님한테 사지마 광선을 발사해 다른 걸 사게 만들었죠. 한 번은 오수와 커플로 엮이기도 했는데요. 짱구 엄마는 이 둘을 이어준 대가로 선물을 받는 상상을 하며 김칫국을 마셨는데 알고 보니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그냥 도넛 가게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던 거죠. 그래요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오수는 아니지.
두둥. 드디어 공개된 차은주 선생님의 과거는 아니고요. 장래희망입니다. 아무하고도 대화 안 해도 되는 엘리베이터 안내원이 꿈이었다고 하죠. 유치원에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줄 알고 좋아하다가 짱구를 보고 화들짝 놀라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걸 안 좋아하고 아이들을 무서워하는데도 유치원 선생님이 된 이유, 바로 계약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차은주 선생님은 남혜지 선생님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일주일 정도만 일하러 온 임시 선생님인데요. 어쩌다 보니 코 껴서 계속 일하게 됐죠. 같은 계약직인 무궁화반 선생님, 영양사 선생님, 운전기사 선생님은 바톤 터치하고 조용히 퇴장했습니다. 찬주 선생님 정규직 전환하느라 잘렸다는 게 학계의 전설이죠. 남일 선생님이 복귀한 다음 무궁화반 선생님을 맡게 됐는데 알고 보면 장미반 선생님으로 시작한 셈이네요. 무궁화반은 얼마 안 가서 벚꽃반으로 반 이름이 바뀌었죠. 그런데 벚꽃반에는 숨겨진 루머가 있습니다.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반이란 소문이죠. 이해는 되는 게 벚꽃반 애들이 나오는 거 거의 본 적이 없는데다가 선생님 빼고는 존재감도 없어서 더더욱이 그렇죠. 하지만 이 루머는 거짓! 아주 가끔 아주 조금씩 등장하긴 했습니다. 원장 선생님 얼굴 보고 놀라서 우는 역할로 나오기도 했고요. 가장 최근엔 개그맨 패러디 캐릭터가 등장하기도 했죠. 이반 정체가 뭔가요? 4살 맞나요? 그래도 유령반은 아니어서 앞으로도 찬우 선생님을 계속 볼 수는 있겠네요. 신영만이 신영식으로, 유순애가 권지홍으로, 모가진이 채성아로, 맹짱구가 신짱구로, 어른들의 말 못할 사정으로 이름이 바뀐 캐릭터가 참 많은데요. 차은주 선생님도 이름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지나간 이름만 해도 고순이, 문혜은, 이영자? 하지만 방송사나 번역하는 회사가 달라서 이름이 바뀐 다른 캐릭터들과 달리 여기엔 슬프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SBS판 투니버스판에서 맨 처음 등장했을 때는 차은주였는데 그때 연예인인 고 이은주씨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이름이 똑같아서 그런지 6기 때는 고순이로 잠깐 바뀌었다가 7기 때 다시 차은주로 돌아옵니다. 대원판에서는 이때 바뀐 고순이 이름을 계속 고수하는데요. 이제 극장판도 투니버스의 모회사인 CJ네임에서 방영하기 때문에 고순이란 이름을 영화나 방송에서 듣기는 어렵겠네요. 저는 차은주란 이름이 더 마음에 듭니다. 흑공과 노래방에서 3대3 소개팅하는 차은주 선생님. 국내 미방영된 에피소드인데 이때도 결국 어긋나죠. 한동안 러브라인 관련해서 진전이 없다가 최근은 라면대란 엔딩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부디 흑곰이랑 이어지면 좋겠네요. 마무리.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흑곰의 소름돋는 비밀 탑5까지 이어서 감상 고고 고릴라?